뭐?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치아보험 직원코드가 안 맞다고 보험금을 안 주겠다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금 다시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환절기 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몸살 건강에 주의하시기 꼭꼭 저 보호망이 바랄게요. 뭐 점심에는 따뜻하긴 한데 날씨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치아보험금. 일단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된 사유, 그리고 다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뭐 홈쇼핑에서 자극적으로 나와서 욱하는 바람에 이제 가입을 했다. 아니면 유튜브에 보니까 보험왕이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다. 혹은 뭐 SNS나 아니면 블로그 쪽으로 가입을 했다. 아니면 친척이, 지인분이 계속 치아보험 가입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다. 여러가지 기타 이유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수술비 보험보다 치아보험은요,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거의 조사를 많이 나가고요, 보험금 받기가 여간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 코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코드예요. 받을 수 있는 코드는 K02, K04, K05인데요. K02는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는 치수염, K05는 잇몸질환이고요. 그리고 이거 반대로 뭐 씹다가 부러지거나 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파절이 됐다. 이런 모든 상해 코드는 바로 S코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코드만 잘 체크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02, K04, K05 상해 코드인 S코드,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코드는 모두 다 보험금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코드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보험금 청구에서 이 네 가지 코드를, 저 보험왕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를 무턱대고 병원에서 진단서나 서류 가지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K01이나 뭐 유치나 아니면 전니, K03 치아경부 마모증, K08 잔존치근, 이러한 질병 코드를 받아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K0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유치가 빠진 다음에 다시 영구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구치가 안 나고 평생 유치, 전니로만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치 후에 임플란트하며 보험금을 못 받는다. 영구치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보존치료죠. 인네이, 온네이, 아말간, 글래스 아미노머, 레진이나 복합 레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유치나 영구치가 다 보상이 가능한데요.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이러한 보철치료는 일단은 영구치만 가능하고요. 유치나 전니 이런 부분들은 보존치료만 되고 보철치료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K03이에요. 우리가 양치질하면 위아래로 상하로 양치질해야 되는데 옆으로 일단 양치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아 경부가 마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염증이 나던가 아니면은 정말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경부가 마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K03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K02, 04, 05코드인데 K03 치아 경부 마모증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 또 하나 K08이에요. 잔존치근이죠. 우리가 충치가 많이 썩어서 아니면 잇몸이 약해서 뭐 씹다가 부러진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 정말로 잇몸 뼈만 아니면 우리가 잇몸 밑에 뿌리만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 잔존치근 K08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잔존치근도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보험왕 그러면은 K01 아니면 K03,
K08, 아니면 K09, K1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까요? 네. 일단은 병원에 먼저 가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견적을 받잖아요. 당신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몇 개 해서 병원비가 얼마 정도 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치아 견적을 받잖아요. 이럴 때, 의사 선생님, 저는 일단은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K02, 04, 05 아니면 S 상해 코드만 가능하대요. 혹시 이거 코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환자 입장에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진단서나 아니면 질병 코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잔존 치근은 엑스레이상으로 찰칵 약간 소름이 쫓아있는데요.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 찍으면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상 잔존치근이 그냥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K08이긴 하지만 어차피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라는 건 결과는 똑같은데 충치로 인해서 계속 K02를 써주는 원장 선생님도 있고요. K04나 K05 질병코드를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 이건 너무 심하니까 K08과 그 다음에 K02나 아니면 04, 05 코드. 그러면은 K02, 04, 05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고 K08은 보상을 못 받는 코드잖아요. 두 개를 같이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군데 보험회사는 K08이기 때문에 보험금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걔네들 말대로 그냥 씨부린 거고요. 결론은 너희들 그렇게 나오고 K02나 04, 05 코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어도 백발백주 100번 쌓아도 고객, 계약자가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03, 치아경부 마모증도 똑같아요. 치아가 마모된 경우는 육안으로 봐도 아니면 파노라마 사진 찍어도 치아경부 마모증, K03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K03과 뭐 K02 아니면 04, 05 코드를 같이 써주던가 아니면 K03은 질병코드를 그냥 없애버리고 02나 04, 05 이러한 코드를 받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험사가 의심해서 현장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치인, 의사 선생님들이 또 본인 프라이드가 워낙 강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의사협회가 또 꽉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내 환자 내가 진단코드 써준다는데 왜 너네들 뭐라고 그래? 이렇게 정말 강하게 나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사가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원장님들의 소견에 의해서 보험금 청구하고 또 통장에 입금된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치과 견적을 받을 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코드가 뭐 03이나 08, 01 코드가 나왔지만 혹시 치아보험금 청구할 건데 코드를 좀 변경해서 혹은 같이 써줄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 가서 또 병원은 널린 게 병원이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요즘에 장사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유도리 있게 질병 코드를 써줄 수 있는지 K02, 04, 05, S코드 이 네 가지 코드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빠꾸 맞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그랬다 다시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의심돼서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질병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 필드에서 17년 동안 일하면서 저 보험왕이 보험금 청구하면서 이제 습득하고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잠깐 올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